피아니스트 임윤찬에 이어서요, 국제 콩쿠르 입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. 이번 주인공은 14살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입니다. 김태혁 기자입니다. 김서연이 오늘 미국 오하이오주 오벌린에서 열린 토머스 앤 이본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4년 전 피아니스트 임윤찬도 출전해 3위를 차지했던 대회입니다. 그냥 좋은 경험 쌓으려고 여기 콩쿠르 한번 참가해 봤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이번 콩쿠르는 18살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. 14살 김서연은 가장 어린 참가자였지만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벽히 연주했습니다. 이런 아기가 브람스 콘체르토 전악장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. 근데 제가 딱 연주를 시작하니까 제가 한 10인치는 더 커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우승 상금이 약 2,700만 원으로 주니어 무대에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. 지난해 예원학교에 수석 입학한 김서연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. 임윤찬을 비롯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 연주자가 올 상반기에만 38명이나 됐습니다.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나이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. 한국인들이 연주를 잘 한다는 인식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. 하반기 들어서도 하프의 김혜진, 성악의 손나래 등 계속해서 활약이 이어지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.